자, 지금부터 제대로 입덕 각인 세 팀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자,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자만추 아이돌 라디오답게 일단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팀이 먼저 무대를 할지 아직 안 정해놨습니다. 자, 세 팀이 이제 멤버들의 매력을 각자 이제 발산할 수 있는 소지품들을 좀 가져와 주셨어요. 이거를 이제 제가 고른 소지품의 주인이 먼저 이제 무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와우. 네. 자, 지금 일단 저는 눈에 너무 하나가 들어오는데. 오, 누굴까? 아, 혹시 원하는 순서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럼 저희는 네가 먼저 하겠다 뭐 이런 게 있나요? 문명에 순응하는 사람이라서 시켜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아, 그냥 난 받아들이겠다. 네. 받아들이게.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지품을 한번 골라볼게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이게 사람인지라 이게 자꾸 하나의 눈이 가요. 네, 맞죠. 뭐지? 그렇죠. 이게 이 선배님. 이게 네. 아, 그러면 일단 이거는 잠시 후에. 아~ 하지만 자, 일단 이 사탕과 이게 액세서리인가요? 이게 팔찌. 비즈 팔찌인가? 비즈 팔찌. 너무 잘 아시는데. 누군지 모르게 뭐 저거 잘 누가 봐도 이제 빚인데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제 건데 이게 사탕. 자, 사탕 있고 이게 립밤. 립밤. 아. 네. 립밤과 비타민. 비타민. 아, 건강 건강 챙기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건강하자고. 예. 아. 바이타민. 아, 우리 니크런치 멤버분. 네. 이거를 가져온 이유가 있을까요? 가방 안에 항상 들어 있고 약간 중요한 애장품 느낌을 가지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네, 우리 모두 건강해야 오래오래 활동하지 않습니까? 맞죠, 맞죠.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너무 웃겨. 네, 저도 이게 약 같은 거 잘 안 챙겨 먹다가 요즘에 저도 네. 하루에 한 7알에서 10알 정도 챙겨 먹고 돼요.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은 또 이렇게 우리가 다 괜찮겠지만 우리의 나중을 위해서 네. 챙겨 먹으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그럼 디크런치 먼저 무대를 네. 보겠습니다. 아! 무대를 보기 전에 토크를 하고 무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가기 살짝 당황하셨죠? 아니요. 전혀요. 전혀요. 내가 당황을 했습니다. 덜덜덜덜덜. 네. 자, 그리고 두 분의 이름이 현욱과 현호. 네네네. 좀 비슷합니다. 맞아요. 뭐 이름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사실 그 저희 팀에 현호라고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세상에. 굉장히 헷갈리겠다. 오욱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뭐 스태프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현 누구야 이렇게 현호야 현우가 현호야 이렇게 하시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저희 셋 다 네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이제 명찰 이름표에 이제 감독님들이 너무 헷갈린다. 그래서 각자 색깔을 좀 붙여라. 라고 하셔서 이제 호, 오, 욱 이렇게 세 명은 이름 색깔이 다르게. 네,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현욱 씨는 어떤 색깔이에요? 저는 핑크. 핑크를 어울리신다. 좋아해서요. 네, 네. 핑크를 좋아. 최고지. 최고의 색이. 현욱 씨가 그 캐릭터가 강렬하시네. 아까 개인기토 해 가지고 정말 시키실지 몰랐어요. 정말 준비를 안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핑크. 자, 우리 현욱 씨는 저는 파란색 좋아해서 파란색. 파란색 좋아해 가지고 파란색으로 이름으로. 네. 근데 많이 헷갈려 하세요.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주원이도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이제 주헌이잖아요. 네. 헌인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주현으로 많이 이게 그런 QCT나 보면 이름이 되게 조그맣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헌인지 현인지 헷갈리셨나 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주현이 이제 좀 더 이렇게 받아들이기 편하니까 이렇게 많이 부르시는데 주헌이가 그것 때문에 많이 이게 욱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없었죠? 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오케이 오케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크런치 내 작곡 유닛 GIG로 활약 중이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GIG. 그러면 그 작곡을 하시니까 우리 또 돌랑이 분들을 위해서
이때까지 해왔던 곡들 중에 하나를 잠깐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것 같아요. 이번 앨범 이제 수록곡에 네. 그 팬분들을 위해서 쓴 노래가 있는데 제목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사랑해라는 곡인데 돌랑이들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한 소절 짧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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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그 누구보다 더 내가 짐작 못할 만큼 널 맘이 변해도 곁에 있을게 널 만나러 갈 거야 지금부터 야! 사랑해 돌랑이 사랑에 빠졌어요. 저 돌랑이 사랑해. 우기야 사랑해. 한이 사랑해. 친구 사랑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정말 화기애애하고 현욱 씨가 정말 보통 이제 뭐 5, 6, 7일을 한다든지 좀 준비를 하고 하는데 바로 딱 나오는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성과 가창력을 겸비한 디크런치 메보즈가 준비한 무대 어떤 무대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무대는요 얼마 전에도 나오신 케이팝의 신 이현 선배님의 이번 활동곡 네 보이저 너무 좋더라고요 노래가. 케이팝의 신이란 거를 이제 본인 입으로만 듣다가 제가 다른 분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올 줄 몰랐는데 네, 세간에 유명합니다. 네네 그래? 굉장히 네. 그 친구도 아주 오늘 방송 보고 좋아하겠네요. 자 그럼 두 분은 무대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네. 무대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 또 친구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친구들에게 응원 메시지 살짝 해볼까요? 우기야 너만 볼게. 우기야 사랑해. 너만 볼게. 오케이. 사랑해. 자 그리고 현우야 우리 친구 먹기로 했으니까 부시고 오자. 예. 좋습니다. 자 중독성 강한 목소리를 가진 디크런치의 메인 보컬 현욱과 현우가 부르는 이제 자칭 케이팝의 신이 아니었네요. 이제 남들도 인정해주는 케이팝의 신 기현의 보이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can take you away.